나란히 세워진 유공장 뒤에서 꽃을 들고 앉아있는 한 남자. 최근 헌혈 100회를 달성해 유공 명예장을 받은 공병삼 부천소방서 소방장입니다.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횟수에 따라 30회와 50회에는 은장과 금장을, 100회를 한 사람에게는 명예장을 주고 있습니다. 공병삼 소방장이 헌혈을 시작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아버님이 또 소방공무원이셨고 할아버님께서 또 6.25 참전하셨고 뭔가 저도 이제 해야겠다, 뭔가 봉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보람된 일을 찾다 보니까는 헌혈이 좀 갑자기 떠올랐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 번 두 번 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회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헌혈 100회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. 소방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잦은 교대 근무로 인해 몸이 아파 7년간 헌혈을 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. 30번 은장을 받을 때가 2007년이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50번 그 금장을 받았는데 2020년에 이제 100회를 했으니까 50회 하는데 한 12년이 걸렸어요. 또 소방 공무원이 이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 위궤양이라든지 그런 그 질병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또 헌혈을 못한 적도 있었고요. 소방관으로 일하며 심정지 환자를 살렸을 때가 가장 보람 있었다는 공소방장. 그의 인생 목표는 헌혈로 또 구조로 시민들을 돕는 일입니다. 가장 보람 있던 일이 이제 그 심정지 환자를 살려가지고 하트 세이버를 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. 2회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정한 게 300회 이상의 헌혈과 그 다음에 10회 이상의 그 하트 세이버를 받는 게 제 목표였는데 헌혈 300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트 세이버 10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근데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.